안녕하세요. 더 신농부 해맑음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일반 무나 비슷한데 약간 그러니까 매운맛이 강하고요. 뭐랄까 이 무살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사품절에서 남을 거예요. 빵을 뭐라 그러죠? 사푼들일 겁니다. 고운 소금으로, 꽃소금으로 사푼들일 거예요. 절여졌을 때 이게 청을 이렇게 넣고 문질러줍니다, 약간. 그러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사푼사푼 문질러줍니다. 한 번만 신랑신랑 이렇게 여기도 다시물 내는데도 배즙 나머지 넣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 양파입니다. 다시물을 내서 여기에다가 김치 양념을 할 거예요. 이 물을 가지고 풀을 썰 겁니다. 소스 조금 섞어서 식혔습니다. 닭살가루 반컵. 까나리였죠, 반컵. 배즙 마늘 가는데 마늘과 양파를 조금 섞어서 이렇게 아까 배즙 조금 섞고 이래서 잘 갈리도록 이렇게 섞어서 양념했습니다. 양파는 이렇게 썰었습니다. 적양파입니다. 적양파. 양파 김치도 담가 먹으면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렇게 양파를 이렇게 담근 김치를 실온에서 하루쯤 숙성시켰다가 냉장 보관해서 드셔보세요. 맛이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